안녕하세요. 2019년 9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24번 내신 대비용 영상입니다. 내용을 쭉 한번 미리 읽어보시고요. 거기 나와있는 단어들 미리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하나하나 해석해드리는 과학입니다. 요걸 바탕으로 여러분 기본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플러스 알파로 변형 포인트 잘 보셔야 되고요. 제가 나눠드리는 문제, 변형 문제와 내용 정리용 워크북 열심히 공부하시면 내신 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수학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빨리 한번 해볼게요. The earliest challenges Kant is to solve important problems of mathematics. 문장이 상당히 길죠? 첫 줄부터 쭉 나왔는데 challenges, 복수 나왔고 contest, 거기도 s가 나와있는 복수인 단어가 나오니까 문장의 주어는 밑줄 쳐져 있는 바로 이 녀석이 문장의 주어가 되죠. 동사는 누가 봐도 확실한 date back이 됩니다. 수학에서 중요한 문제를 풀기 위한 초창기, 아주 초창기의 도전들과 콘테스트들, 경진 대회들은 dates back to 16세기와 16세기, 17세기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집니다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15세기까지는 수학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후로는 상당히 큰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죠. Solve these problems,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현대시대에 이르기까지 수학자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해왔습니다가 되죠. 예를 들어서 피에르 드 페르마라고 하는 페르마라는 사람이 있죠. Issued set of mathematical challenges in 1657. 1657년에 수학적 도전거리의 한 세트를 issue 받았다 혹은 남들에게 발행했다 정도 됩니다. Many on 대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primary numbers and divisibility에 관한 것이었죠. prime number는 주된 숫자란 뜻이기 때문에 소수라는 단어가 됩니다. 소수, 어떤 게 소수죠? 예,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수, 바로 그게 소수입니다. primary number, prime number가 돼서요. 소수란 과연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1, 2, 3은 소수입니다. 맞죠? 하지만 5, 4의 특징은 4 같은 경우는 2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근데 5는 2로 나눠질 수도 없고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질 수 있는 숫자인 거죠. 쭉 가다 보면 뭐 19라든지 23 같은 숫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prime number, 바로 소수가 되는 것이죠. 문장에 돌아와서 divisibility는 나누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분별 가능성 내지는 나누어질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 페르마의 수많은 문제들 도전거리였다라고 되는 것이죠. The solution to what is now known as Fermi's Last Theorem. 이 문장에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2로 출발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2로 출발하고 있는 문장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이제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now known이기 때문에 알려진으로 보시고 now known as 알려진 solution은 was not established.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못했다. 언제까지? Until the late 1990s. Andrew Wiles라는 사람에 의해서 1990년대 후반대까지는 확실해지지 않았다. 의역하면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알려진 것에 대한, 지금의 알려진 것에 관한 해결책이 확실하게 설립되었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이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많은 어려운 문장이 있는 구조인데요. 특히 중간에 나와 있는 not과 until 나와 있죠. 그러면 뒤에 있는 거 하고서야 비로소 앞에 있는 걸 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문장 잘 보시고 요 문장은 제가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질문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David Hilbert라고 하는 독일의 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identified 23 unsolved problems. 1900년대 23개의 풀려지지 않은 문제점들을 규명해냅니다. With the hope that, 대절이라는 믿음이나 희망을 갖고 말이죠. 이렇게 회색으로 칠하면 뭐였었죠? 맞습니다. 동격이 되십니다. 그래서 앞에는 hope, 희망이라는 단어를 대절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들은 결국 20세기, 21세기가 되면은 풀려질 거다라는 희망에서. 그래서 이 문장에 나와 있는 hope, 희망이라는 단어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를 잘 보시면요. hope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명사가 되는 것이죠. 추상적인 명사 다음에 that이 나왔고요. 그 나와 있는 that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등장해서
둘은 같은 관계다 라고 할 경우에 이 that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격의 that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격의 that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앞에 추상적인 명사가 나오고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때 동격의 that은 동격은 위치로 바꿨을 수 없는 구조, 그리고 where 같은 거로는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시험에 잘 내지 않는 경우 이런 거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21세기 정도 되면 풀려질 거다 라고 하는 희망에서 1900년대 23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알려냈다가 되는 것이죠. 돌아옵니다. 비록 some of these 일피록 이러한 문제점들의 일부는 풀려졌지만 resolved 동사 나왔죠. others remain unsolved to this day 오늘날까지도 이런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remain unsolved to this day로 나왔고 밑줄 친 이 문장 요것도 잘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좀 올려서 같이 갈게요. 일단 remain이라는 동사를 이렇게 자동사로 봤는데 그 뒤에 unsolved가 나와서 얘가 동사인지 얘가 동사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자동사 다음에 나와 있는 보어로 보셔야 되고요. 앞에 있는 주어가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some과의 연결 관계로 봤을 때 일부 문제와 또 다른 일부의 문제가 문장의 주어가 된 겁니다. 그 다음 remain은 뭐뭐인 채로 남아있다 라고 하는 자동사가 되죠. 자동사가 뭐였어요? 예. 해석했을 때 을을이 궁금하지 않은 동사,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있어도 되는 동사, 이런 걸 자동사라고 했었죠. 그 뒤에 나와 있는 녀석은 형용사고요. PP로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풀려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전체적인 해석으로 맞습니다. 또한 이 remain이라는 동사가 불완전 자동사로서 뒤에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려면 여기를 others 다음에 나와있는 비동사 are로 바꿔줘도 괜찮습니다. 모든 자동사, 모든 불완전 자동사는 비동사로 바꿨을 수 있다. 그러면 others가 are unsolved가 되면 다른 것들은 풀려지지 않은 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이 remain 동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동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문장이 갖고 있는 강점들 잘 보셨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크린 다시 내려오고요. 좀 더 최근에는 More recently in 2000 The Clay Mathematics Institute named the 7 mathematical problems. 클레이 매스매틱스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단체는 7개의 수학적 문제들을 네임했습니다. 동사로 네임은 이름을 짓다 혹은 이름을 붙여주다 혹은 지목하다가 되겠죠. 어포인트 정도 되겠는데요. 그것들은 아직 풀려지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관계대명사로 that had not been solved with the hope that 어떤 희망을 갖고 아직은 풀려지지 않았던 7개의 수학 문제들을 지명하게 됐는데요. That they could subsolved in the 21st century. 또다시 한번 회색의 문장이 나오겠네요. 회색의 문장이 나오면 어떤 거였어요? 또 동격이 되시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인 희망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희망 다음에 뒷문장의 that은 또 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완전한 문장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명사를 완전하게 보충해주는 동격이 된. 그래서 그것들이 21세기 정도 되면 풀려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희망으로 풀려지지 않았던 아직은 풀려지지 않은 문제들을 7개를 선정했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 million prize will be awarded for solving each of these 7 problems.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각각의 문제를 풀 때 각각 100만 달러가 지어지게 될 것이다. 100만에다가 1000을 딱 곱하면 10억이 되죠. 그래서 10억 원 정도를 이 문제를 풀게 되면 10억 원을 상금으로 주게 된다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치프린치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부분은 각각의 문제를 하나 풀 때마다 10억이에요. 그러니까 7개가 70억이죠. 그 요거를 의역해서 7개를 다 풀면 10억 원을 받는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만 7개를 다 풀었을 때 70억 이상을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각각의 문제에 풀 때마다 10억 원씩 준다는 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인류의 노력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글은 논리적인 순서를 갖고 있죠. 예,
24번 자체는 주제나 제목, 요지처럼, 요지추론처럼 하나의 주제나 이런 것들 설명한 글이기 때문에 다르게 변형할 수 있는 포인트로 일단은 문법 잡았고요. 두 번째로는 색깔을 좀 다르게 가서 빨간색인데 좀 분홍색으로 간 다음에 두껍게 변형 포인트 잡으면 이러한 문제점들, 예를 들어 그리고 해결책, 그리고 데이빗 헤럴버트라는 사람의 등장, 그리고 뒤에 내려와서는 문제점들 중 일부는 풀렸지만 다른 건 안 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그 7개, 23개의 문제점이라고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했는데 이제는 아직은 풀려지지 않은 것은 클레이 매스매틱 인스튜트가 이런 상들까지도 7개의 문제를 주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완전 순서, 논리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지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딱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추가적인 지문까지도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것은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지문의 내신 대비형은 여기까지였습니다.